주시 쉽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택의 장석 본부장 이항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을 쉽고 재밌게 소개하기로 소문이 많이 난 것 진짜요?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많이 소문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사실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해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이 났다더라. 네네. 나도 좀 해볼까? 뭐 내가 아는 기업 뭐 애플 뭐 그리고 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밖에 없는데 네. 덜컥 한꺼번에 매수하실까 봐. 그래서 정말 미국에는 다양한 종목 ETF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고민을 해가시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희님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본방사수합니다 하셨고 김대우님도 인사해주셨습니다. 자, 매주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죠. 또 수요일 오늘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의 베스트 3기업, 워스트 3기업 꼽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가나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 좀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한 종목 볼 텐데 오늘은 헬스케어 관련해서 의료 장비 이야기를 네, 가지고 맞습니다. 오셨네요. 일단은 그 2019년도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요. 네. 2020년도에는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기술주가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그다음에 헬스케어 업종인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헬스케어 말씀드리면 뭐 제약 바이오 다양하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기업들 빼고 제가 보기에는 의료 장비 부분이 가장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나가는 차트가 지금 의료 장비를 대표하는 ETF, IHI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걸 왜 먼저 보여드렸냐면 네. 많은 분들이 ETF 투자해서 무슨 돈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S&P 500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금 그 주봉의 모습인데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8년, 9년 동안의 모습인데 거의 보시면 뭐 그냥 조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올라왔네요.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나가는 그림이 그렇거든요.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못 사서 아따깝다 말씀하시는데 네. 어쨌거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가 무슨 임상, 일상, 이상, 삼상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중요하지만 특히나 의료 장비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네. 이런 관련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IHI로 먼저 좀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게 뭐냐? 그쵸, 이 안에 있는 게 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에버트 같은 경우는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를 또 만들어내서요. 예, 당뇨 당뇨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 뭐 저는 없고 우리 집사람 당뇨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당뇨셔서 이게 딱 찔러서 피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 그다음에 메드트로닉은 이것도 역시 침습 치료라고서 약간 째갖고 뭐 수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밀하게 기계로 그런 것들 만드는 기계입니다. 일단 쭉 내려보시면 인튜이티브 서지컬 노란색 표시가 한 게 있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거든요. 네. 근데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아무도 모릅니다. 잘 얘기 못하죠. 이해를 못하는데 다만 이제 정형외과에서 쓰이는 다빈치라는 기계를 다빈치 들어봤어요. 다빈치 그 기계 가수 말씀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다빈치잖아요. 그 다빈치잖아요. Give me a call 그거 다빈치고 그 다빈치 저 들어봤어요. 다빈치입니다. 예. 그 다빈치 그 다빈치를 가지고 판매하는 업체가 바로 인튜이티브 서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의사가 딱 앉아갖고 굉장히 정밀하게 보통 사람이 째서 수술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떨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기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단 의사분들은 아는 기계고요. 이 다빈치를 가지고 상당히 주가 많이 올라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티커가 ISRG고요. 지금 봤더니 이 IHI에 편입되는 종목수를 좀 봤더니요. 중요한 게 5년 동안의 상승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200몇 퍼센트 이거 실화예요? 예, 실화입니다. 272%가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이거는 이제 심장 쪽에 스턴트 같은 걸 하는 업체인데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2등이 지금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네요. 23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해서 바이오 종목을 하나 발굴해서 대박을 터뜨리겠다 생각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관련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업들로 4.8% ETF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빈치 수술 사실 저도 그냥 뉴스 기사를 통해서 봤던 것 같은데 Intuitive Surgical ISRG 오늘 이제 이런 의료 장비 관련된 ETF로 IHI 확인을 보면서 이제 그 중에서 또 수익률도 좋고 앞으로 또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ISRG를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네, 기술이 돼서 그 뒤쪽에서 네네. 의사 선생님이 딱 조정하시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요새는 네. 의사분들이 직접 이렇게 뭐 안경 쓰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컴퓨터나 이런 로봇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사실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이런 훌륭한 기계 이런 쪽으로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네. 이 의료 장비 쪽에는 침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사기 하나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 상당히 부족하다는 장비들이 여기 나가는 그림이 그건데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모르는데 다빈치는 다 압니다. 알고 계시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침습, 최소한의 형태를 해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로봇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2.5%의 미만으로 구멍을 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아주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아주 흉터를 적게 내고 할 수 있는 수술 기계를 만든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빈치가 일단은 기존의 버전이고요. 다빈치 X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네. 저는 사실 뭐 이 기계를 눈앞에 본 적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이 기계가 3만 대가 넘어가는 설치가 돼 있어요. 실제 대부분 돼 있고요. 미국도 2,700대 이상이 지금 나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사실은 이거를 본따서 만든 기계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기계들은 거의 안 쓰이고 있고 네. 일단은 인튜이트 서지컬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는 그림도 딱 앉아서 지금 수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일단 이런 부분들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제약 바이오보다 의료 장비 업체가 상당히 유망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지금 IHI 외에 VHTIYH도 헬스케어 ETF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비슷한 건지 차이가 있느냐고 싶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기억하기론 글로벌 영웅몬 글로벌 G로 ETF 이거 분석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비슷한 ETF 모아서 볼 수 있는 거 그 화면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제가 그게 뭐죠? 제 순 번호요? TR? 그 화면 번호가 뭐죠? 네, 화면 번호까지 외울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아니, 머리가 뭐라고 찾으면 네, 나오죠? 네, 저도 그래서 이 질문 보고 네, 네. 아,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다 했는데 그 상단 메뉴에서 네, 네. 해외 ETF로 가시면 예, 네.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그럼 좀 이따 알려주세요. 예, 제가 좀 이따 우리 이양 교수님 할 때 그거 예. 이제 이따 알려주시고 예, 예. 이제 마지막 화면 보면서 예, 마지막 화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기사가 나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알려진 기업이라는 말씀이죠. 그쵸? 뭐 보면 이해가 못하니까 저희가 사실 이 다빈치는 사실 볼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으면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기사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미 사실은 다빈치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그게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거 모르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오늘 이 시간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인튜이티브 서지컬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린 거고요.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구멍 한 개만 뚫고 대장암 수술했다는 부분도 나와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수술이거든요. 다빈치 기술을 빌어서 이런 수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빈치 기기 관련해서 굉장히 최고의 또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 이름도 어렵네요.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교수님. 네. 그럼 이제 또 포춘 나와야죠. 아니, 나와야죠. 포춘에 몇 위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좋은 게요. 그 정말 이름이 어렵잖아요. 네네. 발음도 어려운데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포춘 500하고 그 회사 이름을 치면 친절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우리 주가는 나중에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순위가 어느 정도 랭킹 올라가는 그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아, 그림으로? 계단지로 쭉쭉쭉쭉 올라가고요. 그러네요. 2019년에요. 21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되게 단기간에 많은 성장을 네. 했네요.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외형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였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병원을 가시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백 대 있고요. 웬만한 지방병원 다 있습니다. 지금 종합대 지방병원 큰 병원 다 있고요. 물어보시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나 요즘 병원에 가면 상담 실장님들 계시잖아요.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빈치 쓰나요? 막 이런 그런 게 진짜 쓰는데요. 이런 거죠. 그 어르신들이 다 아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피를 별로 안 흘리고 그러니까 또 고통이 적고 빨리 태어난다는 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상담 실장님들이 한마디 하시는 거죠. 근데 수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이게 또 의료보험이 약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도 하시죠, 병원에서. 이 기기가 비싸니까. 아, 비싼데도 아직 통증이 좀 적어요. 그리고 빨리 좀 퇴원하실 수 있고, 네네. 어르신들은 그게 중요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있는 거라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왜 외형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외형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그림 한번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네. 3분기에만 보면은요, 매출이요, 21% 늘어났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여기 키운 고객님도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말로만 성장성 있는 거는 갖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뒤로 흘러, 한쪽으로 흘려 드리시면 되겠고요. 숫자가 떨어져야 되는데요. 숫자는 대충 GDP의 5배, 6배라면 진짜 고성장이거든요. 그쵸. 미국 GDP 한 3%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2% 되잖아요. GDP의 지금 7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익도 25% 늘어나고, 제가 그림이 보면 골고루 다 늘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서비스 매출이 있습니다. 네.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이거 한번 맞다 놓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또 해줘야 되고요. 수리하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지 없잖아요. 네. 또 와서 해주잖아요, 전문가들이요. 미국에서 가요? 아니요, 한국에서도 인테이프터 직걸 코리아에 있는 분이 와서 또 직접 만져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워낙 몇백억씩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매출이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거죠. 마치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한 다음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기사들이 와서 점검하고.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고 보면 네. 전 세계적으로 관련한 시장이 좀 성장세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미국만 이렇게 늘어나면 큰일 나는데요. 네. 이게 경제 순위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워낙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네. 제일 많이 커지는 나라가 중국이랑 일본입니다. 중국이랑 일본이요. 중국이랑 일본 포함해서 그 다음 그림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미국이요. 22% 외형이 성장했습니다. 오늘 금년 3분기에요. Outsid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 바깥에 모든 나라에 합이 또 19%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골고루 같이 성장하는 게 진짜 무섭잖아요. 이렇게 뭐 다빈치의 정말 기술력이 뭐 대단하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쓰고 있고 물론 경쟁사가 요새 한 군데 더 나온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잖아요. 이게 사람 목숨을 구하는 건데 지금 그동안 20년 동안의 경쟁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걸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 나왔는데 네. 아직 많이 쓰지 않는데 한번 싼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목숨이 걸린 거인데 경험 있고 지금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매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그것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네. 시장에서의 의견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서 저희가 가는 종목 알려주마 하면서 네. 캐럿코드 제니어트에서 엊그저께다 바로 매수견을 또 다시 한번 제시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는 회사에서 또 친절하게 우리가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미리 또 실적을 미리 좀 얘기했어요. 마치 삼성전자가 어닝 가이던스를 미리 발표하잖아요. 2, 3주 전에 그걸 발표하면서 이번에 예비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우리가 좀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캐너코드에서 목표 주가를 655달러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캐너코드 그 다른 크레이그에서 이런 그런 분도 뭐 오펜하이머, 모건 스탠리 이런 데들이 대부분 650에서 690달러. 네. 이 화면은 전부 다 여러분들 글로벌 S에서요. 2662번입니다. 네. 거기 보면 친절하게도 나오고 미국 차트 종목별 네. 목표가 네. 추천 현황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신규 그게 지금 종목표 히스토리로 지금 인큐이티브 네. 서지컬이라고 치시거나 거기까지 치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쓰시면은 네. 1월 10일날 어디 또 1월 10일 어디 계속 나오죠.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러면 지금 상태의 주가가 네. 지금 500불대인 거잖아요. 네, 560불대 정도 수준하고 600불까지 찍고 왔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그러면 650, 690불 넘기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아주 명확한 거거든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환자들이 더 쓸 것 같고 지금 병원 새로 생긴 병원에서 네. 또 이런 걸 또 설치하겠죠. 설치할 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가 같이 간다는 거. 네네. 이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이제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된 기기 요 기기는 정말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한 네.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아까 우리 그거 찾아보려고 네. 했던 화면이 뭐였죠? 네. 상단에 메뉴 중에서 해외 ETF를 클릭하시면 네. 되고요. 클릭하시면 쭉 열렸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해외 ETF 비교가 있어요. 2230번. 네. 이걸 누르시면 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면이 열리는데요. 네. 여기서 맨 위에 있는 ETF 칸에다가 IHI를 넣습니다. ETF를 네. 딱 넣으신 다음에 동일 카테고리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쫙 열립니다. 그래서 예, IHI 오른쪽에는 대표적인 헬스케어 ETF가 뜹니다. XLK. 그다음에 또 왼쪽에는 또 오른쪽에는
VHT. 그 운영사만 다르기 때문에 예, 또 뜨고요. 벵가드. 오른쪽이 일단 바이오 테크놀로지, 어. 바이오 테크 쪽으로 또 두 개 뜨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헬스케어 관련한 모든 ETF가 다 보여주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입맛대로 고르시면 되는데 아, 정말 대단한 파워풀한 기능이거든요. 어. 제가 번호는 못 외웁니다만 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뭐 깔끔하게 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ETF에 230 해외 ETF 비교 탭 누르시고 원하시는 ETF를 치신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동일 카테고리 보기를 누르시면 관련해서 총 다섯 개가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ETF 검색해 보실 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